안녕하세요. 배지의 프로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두 가지의 백스윙으로 스윙을 했는데요. 지금 공이 잘 맞다가도 내가 공이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좀 거리가 안 나가고 그리고 갑자기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텐데,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실수 두 가지, 가장 제가 많이 봐온, 그러니까 스윙이 잘 되다가도 무너질 수 있는 그두 가지의 백스윙을 한번 해봤어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윙이라는 거는 선수들도 항상 이렇게 뭐 비디오도 찍어보고 그리고 코치님이 계시고 스윙을 체크하는 게 언제든지 뭐 나의 기본적인 스윙은 가지고 있지만 뭐 어드레스라든지 백스윙이라든지 조금씩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좀 실수가 나와도 내그 평상시 해오던 대로 공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 두 가지 다 제가 좀안 좋은 백스윙으로 했는데, 물론 거리 차이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터치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내가 스윙이 좀 망가졌다고 해도 좀 구력이 좀 오래됐고, 그리고 내가 힘을 좀잘 빼는 골퍼분들은 좀 잘못된 스윙으로도 임팩트 순간에 내가 힘을 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샷을 칠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습량이 좀 늘어나고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느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선은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백스윙을 할때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실수가 많아서 저도 체크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우선 스윙을 하다 보면 저 또한 이 백스윙을 갈때그 몸을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 클럽과 내 몸이 항상 좀 함께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뭐 로봇처럼 같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클럽을 내 팔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몸 안에 같이 활동을 해야만 내가 클럽을 다루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히 몸을 가만히 두고 이렇게 채만 다닌다면 오히려 뭐 힘도 쓸수 없고 일관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저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그래서 저도 백스윙을 하기 전에 제가 이러한 느낌으로 약간 웨그를 하듯이 이러한 느낌으로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건 뭔가 하면 저도 스윙을 하다 보면 자꾸 이 손을 사용해서 이제 헤드만 이렇게 보내는, 그렇게 되면 이 그립 끝을 보시면 내 몸에서 많이 이렇게 어긋나 있죠.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몸을 돌리고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는 좋은 결과를 이뤄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시 내 몸과 함께 오는 게 아닌 결국은 다시 그 위치로 이렇게밖에 이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발 동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백스윙,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동작 갔을 때, 내이 클럽이 내몸 안에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가장 흔한 첫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실수가 이렇게 헤드만 보내고, 그럼 그립 끝이 내 몸에서 많이 어긋나 있죠? 이 상태에서 가는 백스윙을 하게 되면 내가 이미 이 상태로 갔기 때문에 다운스윙에도 이렇게 올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헤드에 힘을 실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백스윙의 실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간혹 시청자분들께서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골퍼분들께서 좀 생크가 나고 거리가 안 나가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스윙에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스윙은 조금, 이 백스윙에 실수를 하게 되면 자꾸 뒷땅이 맞아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힘이 잘안 빠진다는 그런 스윙이 되시는 골퍼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우선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 이 백스윙도 손의 동작 때문에, 이 손이, 손의 잘못된 쓰임 때문에 지금 일어난 실수고, 두 번째도 골프를 치다 보면 내가 힘이 가겠죠. 힘이 가게 된다라는 건뭐 이렇게 경직이 되면서 특히 손목부터 거의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목부터 힘이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백스윙 올라갈 때 손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된다라는 거는 손목을 눌러서 가기 때문에 손목, 팔꿈치, 어깨 이렇게 순으로 이러한 느낌으로 피봇이 되고 회전이 되지 않고 클럽을 들어 올리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내가 회전이 되지 않죠. 회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이 클럽은 내가 몸과 같이 다녀야 되는 이유는
이 클럽의 길을 어느 정도 내가 확보를 해야만 갔다 왔다 이 길이 있어야만 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만 내가 공을 치겠죠. 그런데 손목을 누르고 이러한 형태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미 보세요. 공간이 없죠. 그렇게 되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공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그러면 클럽이 뒤로 와서 공이 안 맞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내가 공을 치려고 해도 이렇게 뒤에 맞을 거고, 그래서 아, 좀 정타율이 떨어지고 좀 뒷땅이 많이 맞고 좀 풀려 맞아요 하는 골퍼분들은 내가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백스윙에 이렇게 피봇이 되는 동작을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은 두 번째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건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백스윙 회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이 부분을 잘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실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우선은 백스윙을 내가 잘 되다가도 안 되는 백스윙이면 이건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스윙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닌 아, 내가 결국엔 손이 많이 사용이 됐고 손에 힘이 갔고 그리고 원래 스윙처럼 좀 힘이 빠지고 매끄럽게 스윙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연습을 해주세요. 내가 이 머리, 이마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하는 연습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축을 이렇게 선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마를 잡고 이렇게 축이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요. 이 축이 똑바로 바로 돌겠죠. 이러한 느낌으로요. 그렇게 되면, 아,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갔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내 그립 끝이, 이 클럽이 내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함께 이렇게 회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과하지도,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백스윙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이마 앞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준 상태에서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그럼 제자리에서 회전하게 되겠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머리를 너무, 이마를 이렇게 공을 보려고 하게 되면 고개가 숙여질 수 있으니까, 이 이마는 항상 약간 이렇게 도리도리가 가능하다, 옆쪽으로 회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쓱, 내 배꼽과 함께 이 클럽은 내몸 안에서 회전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 되다가도 공이 안 맞고, 그리고 망가질 수 있는 백스윙을 교정도 할 수가 있고요. 좋은 샷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두 가지는요. 첫 번째, 내 클럽이 내몸 안에서 떨어지는 백스윙을 하게 되면 정타율이 떨어진다. 두 번째,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백스윙이 회전되지 않고 뒷땅이 많아진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흔하게 할수 있는 두 가지 백스윙을 잘 체크해서 스윙을 해주시면요. 너무 힘들지 않게 내가 잘안 돼도 교정을 할수 있는 그런 골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